빨리 나와봐요. 그 대나무 있지? 예. 그 대나무 그 저기 저쪽에 보니까 들어오는 길에 입구에 예. 도로 옆에 예. 그 버려진 거 있더라. 예. 그거 하러 가자. 또 찡찡댄다. 또 찡찡대. 알았어요. 빨리 가서 해와야지. 그래도 예. 조금 아직은 한 달은 떼야 돼 불을. 예. 빨리 가요. 예. 아이고 달래가지고 가는 것도 대죽겠네 진짜. 말 안 듣는다. 말 안 들어. 그거 챙겨요. 이거? 이거 챙기라고 이거. 톱하고 장갑은. 아 장갑은. 장갑 어째서 쓰던 장갑. 아니 장갑 멀쩡한 장갑 왜 버리냐고. 뭐 그 장갑이 좀 더러워지면 뭐 그 장갑 잡아먹어요. 더럽게 안에 성질 더럽게. 아 날씨도 포근하고 말이라 아직 조금 불을 좀 더 떼야 되니까. 조금 일을 시켜가지고 오늘은. 빨리 장갑 가지고 와요! 다 버렸지, 장갑? 왜 다 버려, 장갑을? 멀쩡한 게 좀 한 번 더 써도 되는 걸 왜 버리냐고! 아, 내가 면장갑 이거 하나, 나는, 이거 하나 있으면 말이야, 나 이거를. 나는 열 번 이상 쓰거든. 신선생은 한 두 번 쓰면 버린단 말이야. 아, 돈이 말이야.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아낄 줄 알아야지. 답답하네, 답답해. 오늘은 미움을 좀 끓여 먹으려고 이제 쑥 해놓은 거도 씻어놓고 하죠. 찾았어요? 갖고 와봐요, 장갑. 장갑을 어디다 감춰놨어, 이런 거 장갑을. 애끼라 했잖아 이런 장갑도. 예. 장갑 책이라고. 알았어요. 참. 잘못했습니다. 가요. 일하기 싫어하고 자꾸 뺑뺑 돌고 있어요. 아 돈을 챙겼는데요. 어. 그 말라고 돈은. 아 시장에 가서 좀 뭐 잠깐 살 거예요. 뭐 양배추라든가요. 양배추는 왜요? 그게 김치가 없어가지고 양배추가 김치 대용으로 사용하려고요. 신선생 김치 만들 거라. 저는 못 만들래요. 이거 이거 다 부숴가자. 예. 네? 그지요. 응. 잠깐만. 이게 대나무가 땔감으로 아주 좋아요. 어리는 자가 있으면 주워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. 대나무가 이게 대나무로 우습게 보면 괜찮다니까. 내가 알아서 할게.
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? 대나무 저번에 해놓으다 두 개는 되겠다. 저번에 나 제대로 삽도 안 했어. 싸구 먹어가 몇 개 주워가지고. 그게 진짜 화력이 좋지. 진짜 돼. 진짜 돼. 시간을 좀 한번 버텨보자고. 네? 몇 시에요? 12시 안 되겠어요? 12시가 됐다고요? 한 11시 반 정도? 40분? 11시 32분. 그러니까 딱 40분 정도. 여기서 12시 출발. 따뜻해가지고 식사도 달래. 좀 많이 나옵니다.
여기를 정화한다. 예. 어디에서 절에서 왔어요? 저기 위에 우계리 위에요. 우계리? 어려진 거 있어가지고 깰나무 좀 하려고. 네. 막 너무 많이 버려놨더라고 아까. 우계리면 쫙쫙해 정량? 예. 아. 너무 많이 버려놨어. 나무를 많이 다니면서. 아, 요즘은 버려진 나무들이 워낙 많으니까, 맘만 먹으면 두 손 뗄 게 있어요. 그러나면 이런 나무가 없어서 전부 다 그만 싹 다. 예, 소나무까지 다 긁어 갖고 뗐잖아요. 맞습니다. 예, 우리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. 걸리면은, 예. 그 손까지 다 뺏겼잖아요. 아, 잘 아시네. 예. 그러면은, 아유, 갖고 가라 그러는데, 아유, 이게 대나무가 생긴보다 화력이 좋아요. 그래도 뽕대 일 잘하시네, 뽕대. 예? 예? 일 잘하시. 어휴, 저는 일 잘합니다. 예, 그렇네요, 뽕대. 농사를 많이 지어봐가지고. 예. 아저씨들이 지쳐갖고 먼저 그만 하자. 제가 먼저 그만 하자. 예. 좋아졌어. 예. 걸어댕겨 네. 이렇게 손님도 걸어댕겨 이렇게 차터입니다. 내가 딱 올 테니까 힘든 일 하면 안 돼. 연약한 남자들은. 약해요 남자가. 아 남자도 연약해. 막 들이먹으면 안 돼요. 힘들지요. 나 또 내가 할게. 뭐 힘이 있어. 청소가 탁 내빛네. 예, 그렇죠? 네, 싹 청소가 해준다. 아이고 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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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라. 손님은 일 시켜놓고 밥도 안 주고 또 찡찡거린다. 또 찡찡거려. 너 한번 군대 한번 맞아볼래? 에이? 가서 한번 맞아볼래? 예.
예, 쓰니까 씻지 이제 밥 먹자. 그래, 저 줄 묶어. 줄 묶어. 아, 이거 줄 안 묶어도 되겠어요. 살살살. 또 안 돼. 한 번은 묶어. 한 번은 돌려요. 뒤에 있잖아, 불. 절대 안 돼. 힘들어요? 예.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요. 예. 이거 가지고 갖고 가면은 20일? 20일 뗍니다. 20일. 신선생 20일 뗄 수 있을 것 같아? 없을 것 같아? 올 겨울은 끝나는 걸로 아는데 요거 때문에. 요거 때문에 없어. 이제 나무하단 소리 안 할게요. 마지막이에요. 뗄나무. 아, 됐다. 한번 갑시다. 뭐하러 돌아다녀? 아유. 에? 예. 계곡에 가서 물 떠고요. 안개가 낄 때는 말이라. 예. 돌아다니면 안 돼요. 예. 이 사람 정신이 있나? 아유, 힘들어. 아유. 이거 하나 들고 와서 힘들다고? 예. 계곡 가지 마요. 예.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말이야. 어? 안개가 껴 있는데. 비가 그쳤나? 이렇게 안개가 꼈는데. 하고 있어요? 아, 밖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스님 개구리가 다 깨어났는 것 같네요. 스님 이렇게 개구리가 다 깨어났네요. 개구리가 계속 깨굴하네요. 이제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또 그리고 날씨가 또 많이 풀렸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개구리도 그 저기 뭐야 보름 전에 알 까갖고 갔는데 알 잘 있는가 확인하러 안 왔겠어요? 예. 이제 뭐 겨울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네요. 신선생도 이제 잠에서 깨어서 어서 본성 자리를 봐야지. 예. 이제 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요. 이제 계속 노력해야죠. 깨구리가 진짜 시끄럽네. 이번에는 잘 지내거라. 뱀들이 너무 많은데. 뱀도 깨어나는 거 아니야? 뱀은 좀 늦게 깨어나죠. 깨구리보다. 그럴까요? 깨구리가 먼저 활동하고 난 뒤에요. 이제 뱀들이 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요.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. 그러게. 예. 여기 뱀들이 엄청 많은데. 예. 그냥 조심해야 돼. 뱀들 나오면 우리 다 신선생도 물려보고 나도 물려봤잖아. 뭐 그래도 뱀이나 개구리나 내 친구지요. 사이좋게 잘 지내요. 예. 이번에 올해는. 예.